I've been out of my head, can't get out of bed. Too much on my brain, but got it good, can't complain. It's like I'm losing my mind, and time's hard to find. What's a girl gotta do to catch a break up? When life tries to test me, dress on today. I don't care what you say. And I'm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큰 거는 해결. 아, 잠시만요. 고기 관자 전복. 저거는 전복 장가복.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제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사를 마쳤는데 아직 수납이나 이제 조금 잔 정리? 짐들을 정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의 집에서 수납함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앞으로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앙드트와 반팔 셔츠랑 그 다음에 이번에 구매를 했던 인디고 데님 팬츠를 입었어요. 제가 인디고 컬러를 원래 좋아하는데 겨울에 되게 잘 입고 다녀서 약간 봄, 여름에 입고 다닐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바지는 생지인데 엄청 빳빳한 편이어가지고 핏이 스트레이트 핏이 이렇게 딱 정직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딱 맞거나 좀 꽉 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유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딱 정석의 스트레이트 핏. 여기 뒤에 앙드트와 택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원래 작년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제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요번에 딱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리뷰도 되게 많아가지고 리뷰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디고 생지는 어쩔 수 없이 이염이 살짝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을 때는 아이보리 컬러 셔츠나 아니면 가방은 저는 주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민트인데 채도끼가 낮은 그런 반팔 셔츠고, 살짝 여기 디테일을 보면 여기 롤업이 살짝 돼 있고 여기를 잡아줘요. 그래서 소매가 되게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오늘 미니뮤트를 이렇게 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내 코스에서 구매를 했던 요거 상이랑 그 다음에 밑에 흰색깔 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요 코스 상에는 약간 원피스 느낌이 나는 이제 플레어 라인의 티셔츠인데, 밑에는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고 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다이마루 티셔츠 소재예요. 그래서 이 셔링을 보면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둥글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가 이 옷을 보고 너무 짧다고 원피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티셔츠입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원피스는 잘 못 입을 것 같아요. 흰색깔 바지는 그냥 와이드 코튼 팬츠예요. 근데 빨면 빨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길이감도 좀 짧아졌어요, 얘도. 그리고 제가 코스 하남 스타필드점은 처음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넓고 아이템도 되게 많고 특히 여성 제품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볼재미도 되게 쏠쏠하고, 이제 멀어가지고 자주는 못 가지만 하남 스타필드 외에 제가 코스 매장 자주 이용하는 곳은 한남동에 있는 그 코스 매장이에요. 거기도 예쁜 옷이 많고 약간 가면은 꼭 하나씩 집게 되는 그런 마성의 곳입니다. 그러면 진짜 안녕! 원래는 이제 급한 거는 다 짐 정리를 했는데 아직 자잘자잘한 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매번 저녁마다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오셔가지고 도와준 덕분에 빨리 끝났어요. 이제 데일리룩을 찍으려고 하다가 지금 오빠가 요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워서 그냥 데일리룩은 조금 저녁에 이따 갔다 와서 찍기로 하고, 오늘 집 상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짐이 되게 많아요. 좀 너저분하죠? 여기 비닐봉지 안 뜬 것도 있고 세탁소에 갔다 왔다가 이게 아직 안 뜯은 거예요. 여름 옷이라서 이제 뜯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옷 걸어야 되는 것도 많이 남았고, 제습제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저는 제습제 생활공작소에서 많이 사는데 되게 패키지도 깔끔하고 이렇게 옷걸이용 대용, 옷걸이용 대용량. 얘는 이런 행거에다가 이렇게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나머지 옷까지 다 정리를 하면 같이 오늘 저녁에 걸어줄 예정입니다. 서랍 안에 넣어둘 제습제예요.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잘 모를 때 이제 다이소였나? 거기서 나프탈렌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습제로 보니까 나프탈렌을 쓴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프탈렌이 알고 보니까 되게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도 엄청 독해가지고 그때 걸어두고 그 옷에 그 냄새도 다 배기고 방 안에도 그 냄새로 완전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프탈렌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왔고요. 이제 짐 정리를 하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나가기 전에 좀 버려야 될 옷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챙겨서 좀 일찍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데일리룩은 아마 앞부분에 오늘 퇴근하고 나서 퇴근이란다 놀고 놀고 와서 찍겠지만 미리 알려드리자면 오늘 코스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자줌에는 미니미트 가방. 이거는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그리고 항상 챙기는 이제 보조배터리. 그리고 에어팟. 지갑. 핸드크림. 오티향수.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근데 찍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했던 옷은 이따 저녁에 버리기로 하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을지로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그 워크숍을 간다고 해가지고 조금 편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얘는 저번 작년에 가로수길 에이세컨즈에서 구매를 했던 그냥 기본 반팔티고 쨍한 파랑 색깔이에요. 그리고 어제 입었던 흰 색깔
커튼 와이드 팬츠랑 벨트는 가네스라 트위스트 벨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블루종인데 이건 되게 얇아가지고 봄이랑 초여름에 되게 아우터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티는 에이세컨즈나 아니면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에이세컨즈 반팔티는 그때 1+1 할인을 하고 있었고 이런 네크라인 이 부분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딱 너무 박시하지도 않고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딱 세미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이너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에이세컨즈는 가끔 가서 보면은 괜찮은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귀걸이는 그냥 아주 작은 거 아몬즈에서 구매를 했던 요 거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그냥 차콜 컬러 라운드 기본 반팔티랑 아이보리 슬랙스를 입었어요. 아이보리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고 벨트는 그냥 얇은 제가 자주 하는 얇은 유이니 벨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 와이드 슬랙스는 프리티 영팅에서 구매를 했는데 엄청 길어가지고 총 기장을 좀 줄였어요. 총 기장을 좀 줄였는데 그래도 조금 긴 편입니다. 제가 여름 기본 반팔티 중에 차콜 컬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기본 티도 그렇고 크롭티도 차콜 컬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 뭐라 해야 되지? 검은색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생각보다 안 더워 보여가지고 저는 차콜 컬러를 좋아합니다. 목걸이는 콜드 프레임을 했고 지금은 회사를 다녀온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이 재택이었는데 제가 어제 춘천으로 워크숍을 갔다가 차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입었고 이제는 진짜 더워져가지고 반팔 아니면 얇은 긴팔? 그 이외에는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 완전 간단하죠. 원래는 제가 어제 춘천을 갔다 와서 이 감자빵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딱 찍으려고 하니까 제가 휴대폰을 딱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멘붕 상태였어요. 그때 원래 카카오 로그인을 아이패드나 다른 맥북에도 돼 있을 줄 알고 그걸로라도 어떻게든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그 로그인 그 기간이 좀 지나가지고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하려면 모바일을 그쪽으로 연락이 가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회사 메신저로 팀장님한테 그 휴대폰 두고 왔다고 그래서 내일 출근할 테니까 그 전달 받겠다고 했었어요. 춘천 감자빵은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귀엽죠? 거기 세계 주류 마켓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샀어요.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클라우디 머시기? 그것도 맛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사보려고요. 그래서 사실 식당 가서 와인 먹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와인을 그냥 혼자서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라 스피네타 모스카토.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 와인 잘 아시는 분한테 엄청 추천받아서 막 추천하는 것마다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급 분들한테 추천하신다고 요거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요. 그리고 치즈 크림치즈는 무슨 체리페퍼? 그게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마켓컬리에도 팔아가지고 리뷰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다음에 사보려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짧은 춘천 워크숍 리뷰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반팔 카라티인데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 반팔티를 입었어요. 얘가 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특이하고 예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살짝 열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 잠궈서 이렇게 입어도 되는 디자인입니다. 소매 라인은 여기가 따로 절개가 없이 그냥 하나로 통째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네스라 롱 슬랙스 네이비 컬러랑 같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을 끄고 조명을 켰었는데 오늘은 그냥 형광등을 켜고 찍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는 한번 편집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약간 재질감은 그 폴로나 그런 카라티, 피케 카라티 그런 재질감이에요. 편하게 클롯백을 메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